뱅크샷을 선택하는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배치입니다. 지금 쓰리 쿠션 지점을 저렇게 봤다라는 건 빨간 공 오른쪽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8강전 1세트 경기 팔라준 선수의 선공으로 출발합니다. 짧게 끊어서 네. 뒤돌리기로 확실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서서히 공이 모이고 있는데 쉬운 뱅크샷은 쓸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체중 감량도 했고 올 시즌 분위기도 그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 체중 감량을 하면서 와신 상담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마르티네스나 사파타 선수가 사실 팔라준 선수를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입장 아니었나요? 그렇죠. 범접하기 힘든 그런 선배였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뭐 주니어였을 땐 평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쓰리뱅크 키스와 함께 기회가 무산됩니다. 정말 미세하게 두껍게 맞았습니다. 맞으러 가고 있었는데요. 왼쪽으로 좀 길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영훈 당점 조절이 완벽히 됐죠. 깔끔하게 첫 공격 성공합니다. 참 두 선수가 개성이 넘치는 선수들이에요. 예. 이영훈 선수도 스트로크 하는 거 보면 마치 큐를 회초리 쓰듯이 쓰는 선수거든요. 샷 느낌이 참 경쾌하고 날카롭습니다. 회전량 많습니다. 조금 분리를 조심스럽게 시키다 보니까 짧게 빠져나가네요. 옆돌리기 득점은 아쉽게 무산이 됐고요. 점수는 1대1입니다. 뭐 올해 32세 또 당구 선수 치고는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뱅크샷을 노려요. 팔라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별 고민도 안 하고 설계에 참 잘 칩니다. 팔라준 선수 지금 뭐 준비 시간이 정말 짧았거든요. 빠른 타이밍에 뱅크샷 득점으로 3대1이 됐습니다. 참 자신감이 있을 때는 저 설계도 참 빨리 되는 거죠. 걱정이 그렇죠. 없으니까요. 예. 회전을 조금 더 쓸 필요가 있었죠.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뱅크샷 2득점을 올리는 팔라준입니다. 뒤돌리기 형태로 3쿠션을 노려봤는데 짧게 빠졌고요. 네, 회전 충분히 살아야죠. 많은 회전량과 함께 침착하게 한 점을 추격합니다. 참 큐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다 차분하게 경기를 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 빠질 틈 없습니다. 연속 득점.
있어서 그 경쾌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영호 선수는 지금 세 게임 연속으로 스페인 선수를 상대하고 있고요. 뒤돌리기. 빨간 공과 경로가 일치합니다. 뭐 스페인의 네로라는 선수들을 지금 다 연파하고 지금 올라왔는데 스페인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팔라전 선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승리하더라도 레펜스와 위마제 승자와 또 만나게 되는 대진표고요. 뭐 이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경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죠. 예. 기회는 팔라존. 직접 노렸습니다. 노란 공은 잘 처리했고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두 선수 모두 다 공타 없이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스윙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팔라존 선수인데 저기서 또 자신만의 그 길을 찾았어요. 짧게 포쿠션 이상으로 설계하죠.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정확하네요. 지금 뭐 득점이 됐을 때는 그 이 목적구의 공의 정면에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정확도가 있고 또 자신감이 지금 흘러 넘칩니다. 팔라존 선수는. 예. 원뱅크로 그대로 연결이 원뱅크, 투뱅크로 가는 게 더 확률 높다죠. 원뱅크가 아닌 투뱅크를 노리는 팔라존. 네, 좋습니다. 2이닝에 이어서 또다시 뱅크샷 득점까지 7대3입니다. 지난 대회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의 그 좋은 흐름을 지금 이번 경기에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 PBA 투어에서 퍼펙트 큐를 기록한 선수가 우승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웰뱅 톱 랭킹도 1위에 올라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완전 우승이 가능한 건데요. 지금은 득점이 연결되지 못했네요. 당점 조절을 좀 약간의 오차가 났어요. 회전의 양이 좀 많았죠. 다시 기회는 이영훈 선수고요. 크게 돌립니다. 네, 흰 공을 얇게 컨트롤하면서 빨간 공에 가지 않도록 조절 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으로 공타가 나오네요. 지금 흰 공의 움직임은 잘 제어를 했는데요. 그렇죠. 조금만 두꺼우면 흰 공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빨간 공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예. 뱅크샷을 포쿠션 이후에 빨간 공 오른쪽을 노리는 코스를 설계하죠. 고민 없이 이번에도 빠른 타이밍인데 그 사이로 빠집니다. 길을 못 찾아냈죠. 네. 팔라존 선수도 처음으로 공타가 나왔고요. 길은 더 반개도 왼쪽에 있었는데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지금 바로 그대로 길게 올라가게 구사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이제 이영훈 선수의 이제 감각이거든요. 예. 저런 감각적인 샷이 조금 통해야지 오늘 팔라존 선수를 상대하는데 조금 힘이 덜 들 텐데요.
지금은 코너를 제대로 돌리지 못했고 투쿠션에 맞았습니다. 두 선수는 5시즌 동안 투어에서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첫 대결인데 그래서 팀 리그에서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예. 21-22 시즌에 단 한 차례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팔라준 선수가 이겼어요. 지금 그 이후에 이렇게 맞대결을 펼치는 건데 네. 이번에도 빠져나가는 팔라준 선수입니다. 조금 덜 끌렸죠. 아직 0점이 잡히지 않은 두 선수입니다. 팔라준 선수도 이영훈 선수도 두 차례씩 공타 이닝이 나왔고요. 흰 공의 왼쪽으로 가볼만 하죠. 빠르게 돌렸고 정확한 타이밍 경쾌하게 성공합니다. 아, 이 공 역시 세게 치면 다음 공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악으로 섰어요. 여기서 만나는 타이밍이 있는데 네. 내공을 더 빠르게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내공의 각도 만드는 것조차가 어려운 공이었으니까 목적구가 뭐 충돌을 내는 건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예. 쓰리뱅크죠? 여기서 올라갑니다. 가는데요. 아, 방향이 살짝 넘어갔네요. 네. 야, 그래도 이영훈 선수가 좀 괜찮은 조절을 보여주는데요. 네. SY 바자르의 지금 황득희 리더죠. 옆에 다니엘 산체스 선수도 지금은 이영훈 선수를 좀 응원차 나온 것 같은데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팔라준 선수도 좀 응원을 하고 싶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또 산체스 선수가 이영훈 선수에게 3-2로 패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뱅크샷을 노립니다. 조금씩 공이 네. 한 반개 정도가 계속 길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의 이닝 연속으로 공타로 물러나는데요. 짧게 돌렸고 빠질 길이라고 딱 하나 있는데 그리로 빠져가네요. 점수는 7-4. 석점 앞서가는 팔라준. 원뱅크와 쓰리뱅크가 있는데 원뱅크를 선택했죠. 원뱅크 넣어치기. 네, 정확합니다. 서서히 지금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신의 두 번째 뱅크샷 득점이고요. 점수 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도 지금 현장에 나와서 이제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데 팔라준 선수와의 그 경기 정말 뜨거웠어요. 그렇죠. 2-5로 지던 걸 2-1 만들고 마지막 5세트에 6-7까지 역전을 마르티네스 선수가 시켜놨는데 거기가 이제 끝이었죠. 예. 조금 짧게 나가고 있는데 아, 그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도 경기에 지고 나서 그 분함을 사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엿봤거든요. 예. 얼마나 치열했던 경기입니까? 좋아요. 네, 아름답네요. 지금 뭐 2에서 3로 가는 그
커브의 양을 마치 조절한 듯이 그렇게 아주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2에서 3갈때 근사하게 이어지죠. 원, 투 이후에 바로 이 네, 커브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트죠, 이건. 원뱅크로 연결을 시도하는데요. 원뱅크 넣어치기 좋습니다. 단숨에 석점. 이런 기가 막힌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영훈 선수예요. 예. 한라준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영훈 선수도 고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선수잖아요. 네. 템포가 참 빠릅니다. 네. 황득기 선수 지금 아들 같은데요. 장장 단으로. 아, 지금 밀려 내려가는 거. 확실히 이영훈 선수가 오른손에서는 아직 그 왼손으로 샷할 때만큼의 그 매끄러움은 네, 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석점을 추가하면서 7대 9가 됐고요. 지금 오른손 스트로크. 단장 창을 일단 맞춘 이후에 노란 공의 왼쪽을 맞춰라죠, 지금은. 노란 공의 왼쪽과 와, 함께 아이고. 들어갑니다. 절묘했어요. 세 번째 뱅크샷에 성공합니다. 일단 시도 자체도 그 이득점을 노리는 선택이 참 많습니다. 많고 지금은 이제 공을 맞추는 것보다 뱅크샷이 압도적으로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근데 참 어려운 각도를 맞춰냈다라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길게 3점. 많은 회전과 함께 연속 득점 12대 7이 됩니다. 매우 까다로운 배치입니다. 공 3개는 거의 지금 일자로 도열되어 있고, 딱히 길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창의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 약간 그 큐미스가 나는 소리가 들렸죠?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득점이 된다면, 나야, 되네요. 와,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큐미스와 또, 이, 팁, 그, 큐 끝에 있는 게 가죽으로 된 팁이거든요. 예. 팁에 맞는 그 큐미스는 인정이고, 그 가죽 부위 뒤에 있는 그 플라스틱에 만약에 큐가 닿게 되면은 그게 파울인 거거든요. 지금은 큐미스가 났지만 파울로 인정되지 않는 네, 그런 샷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득점까지 연결을 했고, 13대 7. 얇은 두께 이후에 이 목적구까지 도달합니다. 행운이 더해지면서 순식간에 장타 5득점을 뽑아내고 있고요. 네. 어느새 세트포인트예요. 확실히 뭐 예열이 다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나오네요. 나올 때 되니까. 거기다 또 절묘한 그 행운의 득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다가 나온 네. 행운이었고, 1세트 승리까지는 한 큐가 남아 있습니다. 길게 5 쿠션인데요. 짧아지는 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짧아지네요. 공한 개, 한개반 정도를 더 길게 계산하는 그게 필요한데, 일단 몸에 딱 느낌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샷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얇게 5를 노려도 되는 상황인데. 아, 이거 얇은 너무 얇아요, 두께 이건. 거의 그대로 지나가다시피 네. 맞았는데요.
너무 얇았습니다. 이러면 다시 기회는 팔라준 선수고요. 공도 뭐 나쁘지 않죠. 노란 공 왼쪽으로 길이 좋은데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포쿠션 라인을 지금 설계한 것 같습니다. 회전 많고 3쿠션 이후에 포쿠션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이닝은 좀 9이닝까지 진행됐지만 팔라준 선수 득점감 어느 정도 지금 잡았죠? 그렇죠. 원래 본인의 스타일대로 빠른 타이밍에 공격을 이어나갔고 중간에는 행운의 득점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팔라준 선수가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두 선수가 약간 빠른 샷에 대한 감각이 좋기 때문에 팔라준 선수와 같은 공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죠. 네. 뒤돌리기를 짧게 구사했는데 들어갑니다. 치는 템포나 뭐 경쾌함이 두 선수가 참 많이 닮았어요. 네. 다음 공이 아주 괜찮게 배치됐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럴 때 세게 쳐서 안 되죠. 옆 돌리기 회전 많은데요. 네, 조금 아슬아슬했네요. 지금간 이영훈 선수가 조금 더 힘 조절해서 보완을 조금만 해주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가끔은 좀 속도가 좀 빨라서 손해 보는 것, 조금 더 좋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아직 보입니다. 지금도 거의 빨간 공 안쪽까지 들어가다시피 하면서 네. 득점이 됐어요. 안쪽으로 지금 되돌리는데요. 여기서 키스가 나옵니다. 그래도 첫 공격에 두 점을 뽑아내는 이영훈 선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옆 돌리기에서 조금 더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가 겸비된 그런 점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해서 막히는 거죠. 그렇죠. 빨간 공 오른쪽으로 지금 뒤돌리기 라인을 설계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당점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뒤돌리기 네. 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보기보다 참 자주 놓치는 네, 그런 공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기회는 이영훈 선수고요. 왼쪽으로 옆돌리기 한 번의 쿠션에 더 맞으면서 득점 성공 3대0. 대회전 가야 되는데 대회전 쉽지 않다. 두 뱅크로 설계했습니다. 흰 공에 오른쪽이 맞아야죠. 이번엔 빠르게 약간 좋았는데요. 얇게 맞았어요. 예. 아, 멋진 시도 아쉽게 불발되네요. 네. 거의 최적 두께 같지만 약간 부족한 두께죠 지금은. 그리고 두 공이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각을 만들려면 약간 찍는 듯한 타법이 필요한데 아, 두 뱅크면 관계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빨간 공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발라존 선수도 지금 8강전쯤 되니까 뭔가 조금 샷이 네, 좀 조심스러운 느낌도 좀 주고 있고요. 예. 공은 일단 쉽게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올해 그 휴원스는 상당히 지금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곧 펼쳐질 팀리그가 굉장히 네. 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각 팀의 선수들이 많이 좀 보완이 됐는데 너무 예. 많이 끌렸습니다. 이건 뭐 힘이 있더라도 길게 진행될 그런 각도죠. 그렇죠. 여전히 회전은 살아 있지만 이 목적국까지 갈 수는 없는 라인이었고요. 자, 가까이 있고 또 끌어야 되는 상황. 컨트롤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시 뱅크샷을 노립니다. 네, 네,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올려놨죠. 2세트 첫 득점이 뱅크샷으로 나오는 팔라준 선수고요. 네, 깨끗하게 들어가네요. 투뱅크도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원투 이후에 빨간 공이 오른쪽에 어느 정도 두께면 가능할까? 지금 이런 공은 네, 회전을 많이 주고 느리게 치는 게 일단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투뱅크 네. 좋아요. 빠질 틈 없습니다. 연속 4득점이에요. 역전에 성공하는 팔라존. 아주 실속 있는 공격이죠, 지금. 힘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 고민도 그렇게 뭐 시간이 네. 길지 않은 포지션이었고요. 옆 돌리기. 네, 좋습니다. 1세트 8번째 이닝에 만들어낸 5득점 이후에 또다시 장타 득점이 나오고 있어요. 점수는 5대3. 길게 치기로 선택했습니다. 빠질 땐딱 하나 있는 네, 그런 배치죠. 요게 딱 빠질 길 하나예요, 여기서. 돌아서 장쿠션이 먼저 맞는 것. 좀 절묘하게 딱그 길로 들어섰네요. 근데 이 샷을 하면 찰짰다 싶으면 묘하게 딱이 자리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여기서 딱 장쿠션이 살짝 먼저 맞으면 빠지게 되죠. 몸을 한번 써봤는데 네. 여의치 않았고요. 옆 돌리기 좁은 공간. 네, 회전과 함께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지금 뭐 팔라준 선수는 한번 득점을 만들어내면 장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영훈 선수도 장타가 한 차례씩은 좀 나와줘야 세트를 따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팔라조 선수의 장타율 아까 보셨죠? 14%가 넘었습니다. 예. 이용훈 선수가 7% 되면 두배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뭐잘 치고 집중이 좋은 건가요? 오른쪽으로 옆 돌리기. 바로 가나요? 네, 바로 네, 가야죠, 그죠? 들어갑니다. 차분하게 연속 득점까지는 만들어냈고, 어려운 배치인데 길게 끌고 나가는 샷을 시도하죠. 왼쪽으로 멋지게 끌었습니다. 일단은 흰 공도 처리해냈고, 많은 회전량과 함께 들어갑니다. 네, 멋진 샷이 한번
통했습니다. 6대5 역전에 성공하는 이영훈 선수입니다. 너무 두꺼우면 또 목적 코끼리에 충돌이 있었는데 그 두께를 조금은 또 빼주면서 흰 공이 빨간 공을 충돌을 내는 걸 또 방지했죠. 예. 미래 당구 꿈나무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장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5득점을 올리고 있는 이영훈 선수고요. 그렇죠. 지금은 하이런을 맞고 하이런으로 좀 응수 중인데. 네. 좋은 흐름인 거죠. 굉장히 좋아하네요. 석점차 리드. 아, 이 공이 좀 회전이 많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분리가 좀 처음에 좀 너무 크게 됐어요. 예. 자연각으로는 좀 짧을 수 있어서 약간 그 분리를 만들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조절에서 좀 넘쳐버린 거죠. 아, 지금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네. 기회였는데 빠졌습니다. 노란 공 오른쪽으로 있지만 네, 이게 더 편하다. 그 편한 길 네. 선택의 결과는 득점입니다. 점수는 2점 차.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2세트에도 집중력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3 쿠션으로 노리죠. 노란 공의 왼쪽으로 길게 돌렸고요. 네, 들어갑니다. 연속 2득점. 그러면서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팔라준 선수는 지금 오픈 브릿지를 적극적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오픈 브릿지를 쓰게 되면은 오른팔 그 스트로크에서 좀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원백크 넣어치기 걸어치기 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걸어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훅이 크게 났죠. 짧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바로 가는 길은 없고 네. 돌아 나오면서도 짧습니다. 지금 두께보다는 조금 더 얇게 맞길 바란 거죠.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휘어졌어요. 갑자기 여기서 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한 점 앞서고 있는 이영훈 선수. 안쪽으로 잘게 오 굿샷입니다. 네, 좋아요. 지금 이 공도 조금만 더 안쪽으로 밀리면은 또 단쿠션에 먼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절을 참 섬세하게 잘했습니다. 이영훈 선수가. 네. 절묘하게 득점까지. 다시 점수 차는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이번 세트에서는 뭐 승부수가 될 만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아직 흰 공이 밀어주나요? 아~ 네, 그대로 빠집니다. 일단은 세트에 승부수로 한번 던져봤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네. 약간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흰 공이 내기를 먼저 가서 막은 거죠. 그리고 한 차례 더 충돌이 나왔는데 득점으로 연결은 되지 못했고요. 팔라죠. 짧게 가죠. 단장장. 단장장. 좁은 틈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두 선수의 득점 성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3뱅크도 있는 상황, 그리고 노란 공의 오른쪽이 보이느냐? 보이면 바로 비껴치기로 시도하는 게 좋죠. 비껴치기를 시도했고 조금 긴가요? 네, 네, 들어가네요. 어느새 점수는 동점이 됐습니다. 9대9. 이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2세트를 어쨌든 지금 흐름에서 또 내준다면은 3세트가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일단 팔라준 선수가 동점까지는 만들었습니다. 빨간 공 왼쪽을 지금 면을 노리는 것 같아요. 빨간 공의 경로보다 흰 공이 먼저 도달합니다. 연속 3득점 역전에 성공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뭐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 지금은 세 공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쓰리 쿠션 들어갑니다. 제대로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3이닝에도 지금 장타 한 번 있었잖아요. 네. 바로 또 5이닝에도 장타를 한 번 더 추가를 하는데 이번 세트는 좀 뭔가 좀 힘과 힘이 부딪히는 느낌이 있는데 팔라존 선수가 조금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영훈 선수는 5이닝에 시도했던 그 공격이 키스가 나면서 네. 득점을 이어가진 못했고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13대9예요. 점수는 넉 점차. 네. 지금 뭐 뱅크샷으로 바로 끝을 내겠다. 옆돌리기 너무 좋은 길이 있는데요, 지금. 네. 옆돌리기였다면은 뭐 타임아웃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당구대를 이리저리 한 두 바퀴 돌았어요. 이 옆돌리기를 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러게요. 이걸 포쿠션 설계를 하느냐고. 짧게 갑니다. 네, 이건. 그런데 빠지네요. 당구도 장구도의 악수가 나옵니다. 예. 지금 뭔가 좀 뱅크샷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포쿠션으로 결국 설계를 결정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팔라준 선수가 조금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뭔가 다른 생각하다 결국은 좀 보수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허점이 노출됩니다. 그렇죠. 강한 스트로크 조금씩 밀려갑니다. 안 내려가네요. 내려가지 않네요. 조금 전 상황에서 만약이라면은 뭐 팔라준 선수가 뱅크샷이든 그냥 옆돌리기든 빠르게 또 선택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흐름이란 건 어떻게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옆돌리기 포쿠션을 결정하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다죠. 여전히 점수는 13대9. 넉점 차인데요. 길게 돌립니다. 네, 직접 노리는 게 좋죠, 이럴 땐. 크게 빠질 틈 없이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어느새 2세트도 세트 포인트 상황을 만드는 팔라준.
이 영훈 선수가 뭔가 좀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를 지금 맞이했는데. 네. 아, 이런 5점 한번 나오긴 했어도 많이 부족하죠, 그거는. 지금 뭐 팔라준 선수가 한 세트에만 두 차례 장타를 만들어내고 네. 있으니까요. 지금 아예 짧게 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렇게 놓는 게 확실해요. 확실하게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드는 팔라존입니다. 일단 뭐 팔라존 선수 첫 세트에 9이닝까지 갔어요. 근데 이영훈 선수가 7점밖에 못 냈고 두 번째 세트는 이영훈 선수도 뭔가 좀 공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4이닝에 하이런 딱 친 이후에 옆돌리기를 실수한 게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2대 0 팔라준 선수가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김재근 선수가 이상대 선수에게 세트 스코어 3대 2로 승리하면서 먼저 4강에 올라가 있고요. 이영훈, 팔라준 이 두 선수의 8강전 3세트 출발합니다. 뒤돌리기 오늘 초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약간의 그 속도감을 좋아하는 선수들에게는 참 최적의 배치 중에 하나죠. 굴려서는 길고 약간만 타격을 주면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각도인데 뱅크샷보다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 보입니다. 네. 초구에 있어서는 확실한 일점을 선택하고 있는 두 선수예요. 왼쪽으로 약간의 역회전이 지금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아, 왼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오른쪽으로 비꼈지. 여기서 회전이 네. 참 뭐 그리고 싶은 대로 지금 그려집니다, 공이.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 노란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많은 회전과 함께 네. 이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거 안 맞게 되니까 또 공이 수비 형태가 지금 되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가죽을 얇게 쓴단 말이에요. TB라고 하는 부분을 예. 산체스 선수도 얇게 쓰는 거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타격할 때 이 큐미스 같은 비슷한 소리가 아, 굿샷이에요. 3 쿠션으로 2득점을 올리는 이영훈 선수고요.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가죽이 얇으면 큐미스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팔라준 선수의 그 소리가 약간 큐미스처럼 이렇게 들리는 그렇죠. 그런 소리가 났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단장장으로 하, 아, 길게 빠집니다. 가운데 길로 그냥 돌진해버리네요. 네. 워낙에 팔라준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영훈 선수의 샷이 조금 더 씩씩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공을 또 너무 쉽게 줘버렸습니다. 좋은 공이 왔습니다. 뒤돌리기 빠질 틈 없습니다. 두 이닝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2대 2가 됐고요. 바로 왼쪽으로 좁은 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 좁은 틈 아, 거기서도 거꾸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좁은 틈에서 장쿠션에 네. 지금 먼저 맞았어요. 네.
정말 섬세한 컨트롤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대로 맞았고 다시 기회는 이영훈. 너무 좋은 공을 또 받았어요. 확실한 공. 네. 또다시 뱅크샷으로 두 점을 추가합니다. 4대2. 세 번째 세트 흐름은 이영훈 선수에게 좋게 전개되고 있죠. 또 뱅크샷이에요. 이 기회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이영훈 선수인데요. 네, 지금 뭐 놓쳐선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함을 좀 기하는 이영훈 선수입니다. 3 뱅크샷. 네, 좋습니다. 지금 뱅크샷으로만 3세트 네. 모든 득점을 만들어내요. 네, 지금 3 뱅크 하나 또 나왔거든요. 예. 네, 3 뱅크 또 갈 수 있어요. 짝수로 제가 8점까지 나가는 걸 봤는데 아직 10점을 못 봤거든요. 연속해서요? 네. 뱅크샷 연속 5개는 아직 BBA 중계를 하면서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앞선 8강전에서는 이상대 선수가 또 뱅크샷 3득점 3차례의 뱅크샷으로 그렇죠, 6득점이죠. 네. 만들어낸 바 있었죠. 이 3뱅크 또 공이 모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공은 여기서 3 쿠션 위치를 조금 더 길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흐름이 끊기는 건 좀 아쉽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쏙 들어가면은 빨간 공이 건너편 장쿠션 맞고 흰 공 쪽으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이 짝수로 10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네요. 칼라준 선수는 뭐 실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한 점 만들어냈고요. 석점차. 2000년부터 이제 세계 주니어 선수권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유럽에서 유럽 주니어 선수권 이런 건 계속 있었어요. 예. 세계 주니어 선수권이 생기면서 그땐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완전히 평정을 했었고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이제 성인이 되고는 팔라준 선수가 그 뒤부터 한 5년을 또 독주를 했죠. 네. 약간 짧아지는데요. 그래도 들어갑니다. 연속 2득점을 뒤돌리기로 만들어내는 팔라준입니다. 팔라준 선수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또 대한민국의 김행직 선수의 시대가 됐고 그 뒤를 조명우 선수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튀르키예의 부락 하시아시 선수가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지금 뭐 수비에 조금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보면은 PBA에서도 이 국가별로 선수들이 성적을 낼 때 뭐 스페인 선수들의 열풍이 부는 시점도 있었고 또 지금은 튀르키예 선수들이 그렇죠. 올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또 베트남 선수들이 한때 확 올라오는 그 시기가 잠시 있었잖아요. 조금은 지금 좀 수그러들었는데 예. 베트남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죠. 네. 지금 모든 득점을 뱅크샷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팔라준 선수의 수비가 조금 견고함이 부족했습니다. 네. 8득점 모두 다 뱅크샷. 길게 비껴치기 각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비껴치기 크게 분리를 해놓고 회전력으로 각을 맞춰나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3세트 처음으로 1득점이 나왔고요. 연속 3득점. 네, 이영훈 선수 다운 공격이 좀 나오고 있죠. 네.
휘둘리기인데 짧게 빠져나가는 걸 조심했어야 되는 배치였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의 지금 빨간 공 위치처럼 이 단 쿠션 중앙에 있을 때 참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공은 흰 공의 왼쪽을 더 예리한 면을 맞추고 나갔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 빨간 공 쪽으로 길게 뻗어 올라오게 하는 게 힘듭니다. 승부수를 한번 띄우나요? 뱅크샷을 지그재그로 노리고 있는데 아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빨간 공이 어떻게 했을까요? 빨간 공이 뱅크샷 2득점 연결됐네요. 네 다음 공까지도 생각을 했네요. 나중엔 저러다가 네팔라조 선수는 모든 샷을 오픈 브릿지로 하지 않을까. 지금 오픈 브릿지로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또 조건희 선수가 오픈 브릿지를 네, 적극적으로 쓰는 걸로 또 유명한데 뭐 더 그 빈도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번엔 왼손 스트로크 짧게 가는데요. 너무 짧죠? 각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9-6. 네. 또다시 노려요. 계속 문제를 뱅크샷으로 내주고 있어요. 팔라존 선수가. 3뱅크 아. 이번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훈 선수의 문제도 쉽지 않네요. 네. 지금 이영훈 선수가 마주하는 문제들은 도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팔라준 선수는 창의성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끌어서 앞돌리기 짧게죠. 아, 회전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빠집니다. 지금 여기서 오른쪽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길어집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샷 설계에서 두께가 조금 얇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진 거죠. 네. 이영훈 선수의 5이닝 공격. 네, 지금 코스를 노린 거죠, 지금. 와, 근데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네. 이렇게 구사했을 때 확률이 높다라는 게 지금 이영훈 선수의 판단이었는데 이건 좀 운 없이 빠져나갑니다. 아, 잘 노렸어요. 여기서 바로 맞을 수 있는 그 각이었는데. 그렇죠. 때로는 여기 단쿠션 맞고 올라가면서 또 맞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딱 그 이목 쪽으로 중심에 두고 V자 라인이 그려진 거죠. 다시 기회는 팔라준. 직접 노릴 수도 있죠, 지금은. 아, 길게 돌립니다. 아, 이런 대회전도 오픈 브릿지로 갔어요. 1점.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점을 더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 대단한 샷들을 계속 연거푸 보여줍니다. 네. 오픈 브릿지로 이렇게 네, 흔들림 그렇습니다. 없이 보내네요. 저 뭐 스트로크가 워낙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저 가능한 그런 샷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길게 밀었고요. 3 쿠션으로 바로 네. 들어갑니다. 연속 2득점. 그러면서 어느새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께를 맞춰놓고 이제는 길어지는 공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 안을 공을 찍어주면서 마세 효과까지 잘 일으켰습니다. 또다시 좋은 기회가 왔고요.
옆돌리기. 빨간 공이 살짝 밀어준 느낌인데요. 행운까지. 네. 말리기 힘들겠네요. 연속 3득점, 네. 9-9 동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두께에서 약간 좀 실수가 나온 거거든요. 빨간 공보다 먼저 가면서 방향을 네. 살짝 보정했어요. 좀 두껍게 맞으면서 미세한 충돌이 난 이후에 득점이 됐습니다. 네.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팔라준 선수예요. 비껴치기로 와 원뱅크 넣어치기네요. 아, 이 상황에서도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연속 5득점. 또 하이런이 나왔죠. 오늘만 벌써 네 번째예요. 이런 길이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정말 화끈한 공격력입니다. 네. 길게 단장단으로 가는데 조합을 맞춰내기 참 어려운데 분리가 좀 크게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결과는 많이 짧았네요. 그래도 3세트에 장타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다음 공을 주고 들어가는 모양이 고단수의 수비를 하고 들어가요. 바로 이 수비하는데 티가 별로 안 나는 네, 그런 상황들이죠. 수비를 좀 의식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또 상대가 자극받아서 분발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조심해야죠. 타임아웃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난감합니다. 지금은 3뱅크를 길게 노려서 3쿠션 이후에 빨간 공 왼쪽 노리는 거 괜찮아요. 내공의 출발 위치가 아주 길게 출발을 돼 있기 때문에 목적구들이 저 정도 기울어져 있어도 3뱅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코너를 바짝 돌아야지. 아, 이렇게 넉넉히 돌면 길죠. 그렇죠. 조금 더 샷을 탄력적으로 했다라면 이영훈 선수가 좀 놀라운 그런 득점 장면을 보여줄 뻔했습니다. 팔라존 선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길은 잘 봤어요. 정밀하게 네, 두께가 일단 맞아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두껍게 치면서도 짧게 표현이 가능한가요?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들어갑니다. 대단한 감각이고 네. 원뱅크로 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 이 두께감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네요. 두툼하게 치면서도 내공이 길어지지 않게 네, 샷의 감각이 정말 예민한 상태죠. 예. 12-9 네. 원뱅크 넣어치기는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다. 확실한 옆돌리기로 갔는데요. 틈으로 빼냈고 코너까지 돌아 나와야 됩니다. 네. 빠져나갔습니다. 이영훈 선수에게 이제 기회가 왔어요. 네. 지금 팔라준 선수의 공격력이라면은 지금부터의 흐름으로 3세트를 어떻게든 따내야 되는 이영훈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젠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일단 뭐 한 점은 좀 확실해 보이는데요. 부드럽게 빠질 틈 없습니다. 일단 한 점 냈습니다. 네. 포지션이 벽에만 안 붙으면 됩니다. 흰 공이. 약간 떨어지면 원뱅크로도 공격 가능하죠. 일단 벼랑 끝에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렸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쿠션과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빨간 공을 먼저 맞춰서 공격하는 것보다 저 원뱅크 넣기가 더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이영훈.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단숨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12대 12. 어떻게 서느냐죠. 아, 쉽지 않게 서네요. 네, 일목적구 아주 뭐 시원하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입니다. 장장 단을 노릴 것 같은데. 아, 아 너무 밀려서 좀 더 올라가네요. 네, 이걸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3세트에만 이영훈 선수가 뱅크샷 5차례 성공하고 네. 있는데요. 그 이후에 좀 애매한 포지션에서 잘 노려봤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점수는 12대 12. 다시 기회는 팔라준. 지그재그로 많이 움직여야 되죠. 와, 들어갔어요. 대단하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길만 있으면 그 근처는 틀림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예. 크라운 헤트 챔피언십에서 그 우승을 할 때 그때 그 자신감이 지금 느껴져요. 네. 올 시즌은 내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금 신중을 기하죠. 다른 방향으로 갈 데는 없어요 지금. 다만 더 공을 들이는 것뿐입니다. 그 2대0에서 방심하다가 5세트까지 간 경기가 두 차례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마르티네스 선수의 경기도 그랬고요. 네. 장남국 선수와의 경기도 뭐 쉽게 이기는 듯했지만 장남국 선수가 뭐 끈질기게 잘 따라붙기도 했지만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나지 않을까. 옆돌리기. 아, 공을 들인 2점. 그렇죠. 공을 들인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점수로 연결이 됐고요. 14대 12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을 들이면 또 그게 결과 이렇게 나와줘야지 공 들일 맛도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팔라준 선수가 128강전부터 16강전까지 4경기 모두 다 1, 2세트를 모두 다 따냈거든요. 네. 지금의 8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대0으로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장 단 구상하죠. 와, 빠질 틈 없습니다. 네. 세트스코어 3대0. 팔라준 선수의 그 상승세는 이어집니다. 아, 준결승 올라갔는데 팔라준 선수의 저 예봉을 누가 꺾을 것이냐.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승세라면은 8강에 올라와 있는 어느 선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팔라준 선수도 좀 여유있게 3대5로 이긴 것 같지만 지금 큰 호흡을 하는 거로 봐서는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렇죠. 특히나 말씀해주신 대로 2세트를 승리한 다음에 3세트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두 차례 보인 팔라존이잖아요. 네. 아, 올 시즌을 대하는 그 각오가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팔라존 선수인데 지금 뭐 결과가 그렇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대회 연속 퍼펙트 큐, 두 대회 연속 웰뱅 톱랭킹. 웰뱅 톱랭킹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최고의 시즌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팔라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승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3관왕을 차지할 수 있는 팔라준 선수가 세트스코어 3대0으로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팔라준 선수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임윤수 위원, 전해캐스터 한영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